네, 안녕하세요. 도로김입니다. 이제 저는 하회 마을에 그 영상을 다 찍고 마지막 이 탈박물관이에요. 옆에 탈빙고 아까 이제 저기 팥빙수 먹었는데 맛있어요. 그 저기가 또 어디냐? 어지럽다. 여기가 그 하회 마을 장터? 저희가 장터인데 저희는 뭐 딱히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이제 하이마을에 오시면 꼭 봐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만 보여드렸어요. 딴 것도 이제 다 새로운 것도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뭐 자주 오지는 않는데 올 때마다 좀 많은 것들이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정보들을 한번 보시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늘 보고 좋았던 어떤 안동 하회마을의 어떤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안동 한번 놀러 오세요. 저는 이제 그러고 소고기 먹방으로 갑니다. 소고기 먹방은 다르게 할 거예요. 다른 컨셉으로 하고, 이거는 일단 안동 하회마을 스토리로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소고기 먹방하러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도로김입니다. 오늘 저는 일요일이고 해서 안동의 명물, 연간 천만 명이 다녀간다는 안동 하회 마을에 왔습니다. 입구에서 매표를 했는데요. 그 일반 입장료는 5천 원인데, 저는 이제 안동 시민으로 1,000원, 예, 아주 싼 값에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버스가 이제 여기서 타고 여기서 버스 타는 데가 저인가? 버스를 타고 이제 그 마을 안으로 한 1.2km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안쪽까지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이게 막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많이 바뀌기도 했죠. 들어가서 일단 하회 마을을 한번 둘러보면서 한번 재밌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가서 다시 영상 찍을게요. 네, 지금 저는 버스 안에 있는데요. 버스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위에 손잡이도 알록달록 이쁘게 해놓고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네요. 네, 이제 좀 관광객이 많은 관광객이 오니까 앞에서 말입구에서 이제 버스 타는 데부터 해서 이렇게 또 버스까지 이제 좀 신경을 좀 썼어요. 저는 버스 정말 오랜만에 탔는데요. 재밌네요. 한 1.2km, 10분 간격으로 여기서 계속 마을 안과 입구까지를 이제 셔틀로 나르고 있고, 물론 뭐 걷는 게 좋으시다면 걸어가도 되는데 좀 버스 타고 가고 싶어요. 버스 타고 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그 별신 구탈놀이 전통 그 공연관인 뭐 상설 공연장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지금 시간이 끝나가지고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전에는 여기 뭐 마당에서 그냥 공연을 하는 거라가 목소리도 잘안 들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 대형 스크린에다가 이어 마이크를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3개 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도 있었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자막도 깔아놓고 상당히 재밌어요. 목소리도 크게 잘 들리고. 한번 오시면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후 2시입니다. 매주 화수, 목, 금, 토, 일, 법정 공휴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합니다. 전좀뭐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오실 때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습니다. 예, 이제 마을 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하회마을 입구에 좀 달라진 풍토가 있다면, 이렇게 전동차를 이제 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본 3만원인데 혼자 타고 놀 거라서 예약했더니 2만원까지 내고를 해주셨어요. 한 시간에 그 2만원이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뭐 비싼가? 뭐 어쨌든 혼자 편안하게 이렇게 생기죠. 앞에 이렇게 문도 열리고. 자, 하회마을 이제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왜 하회마을이냐?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고, 뭐 직진을 해도 돼요. 어차피 뭐다 돌게 돼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뭐 돌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왜 하회 마을이냐면, 이 화면이 잘 나오는가? 잠깐 점검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요. 하회 마을이 왜 하회 마을이냐? 그 한문을 보면 하자가 이제 물 하자예요. 네, 그다음에 회자가 돌 회자. 그러니까 물이 한 바퀴 돌아간다고 이제 하회 마을이라고. 별 뜻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물이 한 바퀴 돌아간다고 하회 마을이죠. 그러니까 물이 돌아가는 어떤 이런 형상을 가진 어떤 이게 이제 요 위에 예천 올라가면 회룡포라고. 거기도 이제 포자가 물가 포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한 바퀴 돌아간다. 용이 물을 휘감아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마을 안은 역시 잘 갖고 놨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그냥 가보면 되겠죠. 이 이제 다리 아픈 거 이제 다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타고 가면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35분인데요. 4시 아까 반까지 그 입구로 오라고 하든 했습니다. 그때는 시큰 타고 놀아요. 여기 마을의 대문이 보면 초가집이 있고 기와집이 이제 크게 나뉘어져 있죠. 초가집과 기와집은 바로 이제 신분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기와집 비싸요. 옛날에 이제 양반 가문들 집에서 이제 살았던 어떤 그런 거고, 초가집은 이제 평민 의뢰 보시면 돼요. 기와를 얹는다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도. 저기 지금 또 기와 공사가 크레인 갖다 놓고 이제 기와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열심히 지금 기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벼락 길이 있고요. 이렇게 계속 뭐 걸어 다녀요.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걷기 싫어서 지금 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디를 제가 제일 먼저 갈 거냐면, 그, 서해 아시죠? 임진왜란 때, 유성룡. 예, 그 분의 생가가 여기 있어요. 박물관들 쪽에 있고,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죠. 서해 유성룡. 어렸을 때부터 좀 총명했다라고 합니다. 키도 컸고, 그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이 그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실들을 기록을 해놓는 책이 바로 이제 징비록인데요. 그 징비록을 집필하셨던 그 곳으로 한번 박물관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뭐 어딘가에 차를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이름이 충효당이에요. 충효당. 서해 유성룡 선생이 종택이고, 유성룡 선생 종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다가 초가집에서 이제 글도 쓰고 이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손자들과 제자들이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가지고 충효당이라고 이제 글을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안에 이제 박물관도 있고. 서해 유성룡 선생의 그 뜻이 담긴 어떤 그런 집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여기가 서해 유성룡 선생의 박물관, 작은 박물관이었는데요. 가는 길이 잘 가꿔져 있습니다. 우선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은 임진왜란에 8년, 7년인가 8년 동안의 전쟁을 갖다가 상세하게 기록한 징비록 이란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임진왜란 초반에 어떤 그런 일들부터 끝나고 전후 처리 그 내용에 대해서 돼 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우리 이제 백성들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삶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사실적으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후세에 그런 거를 경고를 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그 징비록의 내용 중에 그 좀 잔인한 내용이 있는데 한 7, 8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먹다가 소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하다가 사람까지 이제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상식이라고 하는데 결국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이제 잡아먹게 되는데 이제 부모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또 못 잡아먹으니까
아랫집 뒷집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자식 모았다는 그런 가슴 아픈 기록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갓집 정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고 처갓집 실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담이 부서져도 저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거를 공사를 할 수 없어요.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 마을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불편하다면 불편한데 좋은 것도 많겠죠. 여기 기와집 안에 이런 정원들인가. 이 마을은 이뻐요. 네. 아마 이게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저도 시골 살았는데 여기 마을도 이랬거든요.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한데 이처럼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우리 마을은, 동네 마을은 다 이제, 시멘트 바르고 다 했죠. 기와 대신에 스레트 지붕 사업 다 하고. 하의 종각길. 예, 대문이 높죠. 소설 대문. 딱히 이제 볼 게 없어요. 예, 거의 다 도는 거예요. 복숭아 나무도 있고. 복숭아 열렸네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 히스토리 하우스 저거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은데 감나무집 뭘까요? 아 전통 문화 체험 민박이네. 이거 좀 재밌는 게 있네. 볼까요? 좀 봐도 돼요? 이런 작은 모형집들이네. 좋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위에서 한눈에 이제 내려다보는 느낌. 집들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야. 또 황용사 고층목탑, 이게 경주에 가면, 이번에 복원을 했죠. 경혜로도 있고. 거북선이네. 거북선. 가격은 35,000원. 이건 판옥선. 판옥선을 개조를 하는 게 거북선. 광화문. 야, 여기 다 있다. 빨간 머리 에너지. 모형이네요. 바로 태어나신 분도 있고. 저는 지금
그 하회마을 옆으로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예. 잘 모르겠나 낙동강일 거예요. 저 강물이 마을을 한 바퀴 굽이쳐서 휘돌아간다고 이제 하회 마을인가요.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여기는 벚꽃나무인데 봄이 오면 아주 벚꽃길로도 유명한 장소죠. 여기 모래사장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저도 중학교 때였나? 여기 수학여행 온 적이 있거든요. 밑에 내려가면 솔밭도 있고 거기서 도시락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안동 제가 이쪽 출신은 아닌데 그때 차를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여기에 그 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나무 보이죠? 이렇게 저 마을은 이렇게 뭐 그냥 곳곳에 그냥 아까 그 영상 보셨듯이 뭐 그런 것들이 다예요. 초가집 뭐 기와집 뭐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구석구석에 보면 민박도 하거든요. 기와집은 활법잔이 한 20만원 뭐 그 이 사람 사는 어떤 그 초가집은 뭐 1박에 한 5만원 뭐 시기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네를 타고 여기 그네 좀 크죠. 여기 와가 보시면 대문들이 상당히 높아요. 쭉쭉 위로 뻗어 있는 어떤 그런 대문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이쪽에서는 소설 대문이라고 그래요. 하늘 높이 솟아 있다고. 아 여기가 바로 하회마을 솔밭입니다. 옛날에 여기 화장실이 푸제식 화장실이 큰 게 있었는데 깊이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의 화장실이었어요. 그 낙하 속도가 일반 우리가 느끼는 우리 어릴 때 다 푸제식이었는데 낙하 속도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낙하 속도가 아니라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빠지면 도저히 나올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 한번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봄에 여기 오면 좋아요. 정취도 좋고 여러 가지 볼 것도 많고 외국인들이 원래 여기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카페도 있고 예, 좋아요. 아 저희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가 잘 보이잖아. 잘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인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고 좀 이동을 여기서 보이려나? 저 다리 하나 보이죠? 이렇게 저기 원래 다리가 없었어요. 여기 보인다. 자 저기 이제 꼭대기가 있죠. 저희가 뭐냐 그러면 안동 그 하회마을에 또 이제 다른 명소 부용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올라가요. 금방 올라가고 저기 올라가면 하회마을이 전부 다 보여요. 근데 저는 안 올라갈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힘담아 오시는 분들 오시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저기 지금 다리가 지금 생겼는데 저 다리가 있기 전에는 배가 있었어요. 나룻배. 그 3,000원 내면 그 나룻배 타고 이래 건너주고 이랬는데 갈 때 3,000원 올 때는 공짜로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리를 저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끔 했네요. 부용대입니다. 부용대. 저 또 계속 좀 가볼게요. 네, 힘들어서 이쪽으로 안 올라 했는데 경치가 좀 이쁠 것 같아서 여기 부용대 여기 꼭대기 사람들 올라가서 있네요. 여기는 물지게 체험인데 와서 한번 져보세요. 어릴 때 이런 거 많이 하고 놀았어요. 이거 체험을 하네. 다리인데 마닐라 쌈을 갖다 깔아내네요. 다리는 되게 이쁘게 되네. 물도 맑고 앉아있어. 여기는 사람들 많을 때 잠시 피해가라 뭐 이런 건가. 물도 되게 맑네요. 이쁘죠? 이쁠 것 같아서 한번 와봤어요. 이제 한 시간 정도 차로 이제 들어 봤는데 이제 여기서 나가서 하회마을 장터에 먹을 게 있는가 찾아봐야겠어요. 둘러봤더니 배가 고파요.
이게 여기서네요. 추억의 부용이로 이 이제 바로 배 타고 삼천중원 배 타고 걷는 거예요. 여기 쭉 가서 여기까지서 건너는 거. 아, 추억이 됐네요. 하여튼 뭐 법적인 사유로 운항이 정지됐던 거. 이 타고 건너는 게 좀 운치가 있었는데. 네, 또 하나의 하해 마을의 명물, 명소. 하해 세계 타일 박물관. 세계 각국의 타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사진 찍어볼게요. 무료입니다. 여기 그 탈방구가 있는 옆에 이제 탈빙고라고 커피숍 있는데요. 혼자 창가를 바라보면서 팥빙수를 시켰어요. 맛있을라나? 맛있어 보이네요. 방짜 육이에요. 육이 그렇게 참 좋아하는데 아몬드랑 팥 한번 비벼봐야 되겠다. 조금씩 뿌려놓는 거. 떠서 맛있네요. 나중에 달 방문관 옆에 한번 가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경주